임현식, 박원숙, 재혼. 밝혀진 사실. 좀 민망해. 따뜻한 이야기. 평소에 중년 배우 박원숙, 임현식 두 분 모두 좋아하는 필자다. 이러한 호감은 이들의 마음을 보고 생긴 것 아닐까 한다. 아마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중년 배우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 아내를 잃고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애처가였던 임현식, 그리고 14년 전 아들을 잃은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박원숙, 이들의 우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마이웨이에서 박원숙 남해 라이프 편에서 박원숙 임현식의 끈끈한 우정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1986년 히트한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서 순돌이 아빠, 엄마 역할로 만나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박원숙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남해로 내려가 살고 있다. 무려 10년째 남해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함께 살아가는 정을 알게 해준 남해의 이웃들, 힘들 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친구, 그녀의 삶을 지탱해준 연기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남해에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 박원숙이 가장 사랑하는 이웃은 중견 배우 맹호림. 절친한 사이인 맹호림의 아내 덕에 남해에 내려와 살게 됐다고 한다. 배우 맹호림의 집에 놀러가 텃밭을 보며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긴 박원숙은 선선한데 좋은 곳에서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진짜 너무 좋다고 말했고, 맹호림 역시 원숙씨가 이웃이니까 너무 좋다고 화답했다. 배우 임현식도 박원숙을 만나기 위해 남해로 찾아왔다. 임현식은 1970년에 만나서 벌써 45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다. 선후배 같지 않고 한 식구처럼 살았다고 말했다. 박원숙과 임현식은 40년 넘게 이어온 끈끈한 우정으로 유명하다. 두 사람은 마치 중년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두 분은 무슨 관계냐고 묻자 임현식은 우정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내가 치매 말기가 된다 해도 박원숙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찾아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살아보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숙은 그 얘기가 좀 찡하다. 치매에 걸렸는데도 우리의 관계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우정이라고 해라. 그게 훨씬 좋다고 전했다. 박원숙 임현식 재혼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이 아닌 루머다. 2014년 님과 함께 라는 프로에서 가상 재혼을 해 이런 소문이 퍼진 것이다. 이혼한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었던 박원숙은 정리돼 몇 번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때는 너무 기가 막혔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비슷하게라도 살아보라면 기절해서 쓰러져버릴 거라고 말했다. 남해는 모든 걸 놓고 싶을 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줬다. 이곳에서 잃었던 웃음을 되찾고 그녀 인생의 2막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원숙은 남해에서 아기자기한 카페를 가꾸고 있다.
곳곳에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박원숙은 14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이 유일하게 남겨준 손녀에게 카페를 물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임현식은 그런 박원숙에 대해 저렇게 좋은 여자한테 저렇게 좋지 않은 일만 생기나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박원숙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을 상상하고 짝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박원숙은 또 만화가인 아버지 고박광현의 만화책을 보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원고들을 다 태워버린 게 이해된다. 난 작가의 고통을 안다. 피를 찍어서 쓴다고 말했다. 실제로 만화가였던 아버지 덕에 배우 박원숙은 예술적 감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박원숙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인간미가 풀풀 나는 역을 했으면 좋겠다. 매일 소리 지르고 잡아 뜯는 배역 말고 가슴 절절한 그런 배역, 드라마틱한 그런 역을 했으면 좋겠다. 내일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며 점점 더 짙어지는 연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박원숙은 47년 동안 수많은 배역을 연기했지만 그중 토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 요리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등 작품 5편을 소화하느라 첫 출연 제의가 왔을 땐 거절했었다고 말한다. 박원숙은 토지 연출을 맡은 주일청 감독님이 일단 대본 가져가서 읽어만 보라며 손에 대본을 쥐어주셨다. 대본을 천천히 읽어보니 이민혜라는 여자가 참 매력 있는 캐릭터란 생각이 들었다며 이 캐릭터를 만난 일이 내게 더없이 값진 선택으로 남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마이웨이에서 가장 감동있게 본 장면 그리고 대화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남해로 찾아온 임현식이 한말쯤의 말기가 된다고 해도 박원숙을 찾아갈 것 같다. 이렇게 속깊은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가 얼마나 멋지냐며 웃으며 이야기한 부분이다. 두 분이 이런 우정을 간직한 채 오래도록 건강하길 그리고 서로의 마음의 아픔을 지워주며 기쁨을 채워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한다.